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임진용과 이민혁. 어터 아~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네. 임진용 자신 있죠. 프론트킥까지 여유 있게 경기를 풀고 있는 임진용. 다시 원투 지금 빠지면 라이트까지. 지금 다시 라이트. 양선욱입니다. 아, 걸렸어요. 이민혁 위기입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민혁 몸도 안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에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서 좀 얼얼할 거. 아, 하지만 또 돌려주죠 이민혁. 이민혁 라이트. 임진용 잽으로 건드려 주고요. 어퍼컷 좋아 좋아. 임진용 어퍼컷 이후에 왼손욱 좋습니다. 네. 임진용 아름다웠습니다. 확실히 주먹에 앵글이 좋아요. 하지만 오히려 태클을 시도하는 더블레 이민혁 선수인데요. 하지만 임진용이 일단은 다리 벌렸거든요. 네. 싱글렉으로 넘어갑니다만 일단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왔네요. 여유 있게 빠져나오는 임진용 선수입니다. 다시 잽 임진용. 아 들어온 타이밍에 바로 투로 받아쳤죠. 네. 받아줬죠 임진용. 어투 또 토프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오 지금 들어갑니다. 이민혁. 자, 이민혁도 하나 네, 큰 펀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킥 공격 바디킥 임진영 싱글렉 택다운입니다. 이민혁 택다운. 자 그리고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이민혁 선수인데요. 자 바로 일어나나요 임진영. 네. 좋습니다. 자 이민혁도 지금 이거 찬스거든요. 자 다시 싱글렉. 네. 잡고 더블렉. 자 그립이 완성되나요? 뽑나요? 택다운! 아 이민혁 선수가 택다운 시도하는 그 횟수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좋네요. 네. 자 지금 하프가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격투기이기 때문에 또 그라운드에서 경기가 또 이어지는데. 네. 이민혁 역시 또 기대해볼 만한 선수임이 확실하네요. 임진용 선수가 지금은 두 번의 택다운을 허용을 했고요. 자 몸을 좀 틀면서 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왼손이 계속 예,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혁의 왼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파운딩. 아, 임진용 들어갑니다. 아, 파운딩이에요 임진용. 자 왼쪽 안면. 자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왼손을 이민혁 선수가 눌러봅니다. 자 오른손 옆구리. 자 1라운드 2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임진용이 아직만 사이드 포지션. 자 무리하게 일어나다 오히려. 네. 사이드 빼앗겼고요. 그렇죠. 자, 백 빼앗길 수 있죠 임진용. 자, 올라타요. 아, 백 포지션 잡았습니다. 백을 허용합니다. 네. 임진용. 이민혁. 오! 목이가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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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이가 완전 잡혔습니다. 목이 잡혔어요.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턱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턱에 낑겼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것이 방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임진용 위기. 일단 아, 지금 카메라에 가려서 자 턱이 끼어 있는지 목에 완전히 들어갔는지. 일단 저렇게 되면 통증은 있지만. 네. 참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스물스물 들어가면. 그렇죠. 들어가면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임진용. 네. 1분 정도의 시간 버텨야 할 시간은 임진용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위치가 지금은 좋은 상황은 임진용 선수가 아니에요. 자 일단 임진용 버티고 있죠 말 그대로. 네. 아 저 통증은 엄청 날 겁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버텼던 임진용 선수인데요. 끝까지 버틸 수는 없어서 시간이 너무나 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라운드 갑니다. 자 앞손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장원준 두고 힘들어 봅니다. 현재까지는 고요합니다. 오른발로 킥 왼손 펀치 노려봤던 위엔 춘보. 자 킥 하나 올라옵니다. 춘보 자 왼손 짧은 훅. 위엔 춘보도 글쎄요 일단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앞서 네. 그 MMC 선수들이 그 전면 타격전, 압박 이런 걸 보여줬더라면은 굉장히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치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 오! 자, 지금은 중심이 무너져 내렸고요. 네. 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엔 춘보 택다운 끌고 내려갑니다. 자, 장원준의 위기. 자, 또한 그라운드. 네. 상황은 위엔 춘보의 장점인데요. 그렇죠. 자,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장원준. 자, 안면이 살짝 노출이 됩니다. 자, 일단 하체를 가둬놓고 있는데요. 자, 들리지 않아요. 네. 위엔 춘보가 아, 좋은 포지션을. 자 올라가나요? 장원준 아, 계속 뒷걸음질 K 쪽으로 일단 내려가는데요. 자 파운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일단 왼쪽으로 숙이고 있는 장원준. 네.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심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데요. 살짝 풀리면서 다시 한번 다리로 걸어주고 그리고 내려오는 왼춘보. 네, 여기서 스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반대로 했었는데 오른쪽 다리 걸어주면서 중심 무너뜨리고요. 그 상태에서 아, 이번에도 좋은 포지션이네요. 자, 포지션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삼각 들어가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장원준. 자, 일단 상체를 다리 걸어줬고요. 아, 지금 그립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레프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장원준의 위기. 자, 삼각 트라이앵글. 자, 경기 마무리 되네요. 장원준 선수가 패했습니다. 위엔춘보의 승리. 아, 여기서 일단 중심을 잃고 여기서부터 뭔가 장원 선수에게 좀 위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목감아도르 형태로 그라운드를 꿇고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계속 살려주면서 오른쪽 다리를 이용해서 계속 등에다 걸어주면서 네. 포지션 유지시켜주고 풀 마운트 그러면서 또 바로 돌려주면서 삼각 트라이앵글 잘 걸었죠. 아, 그라운드 주특기가 그라운드인데 아,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완전히 뭐 그립이 완전히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다리 걸려 있고 위엔춘보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위엔춘보 선수가 MMC 벤더컵 타이틀전 챔피언 벨트를 찍힙니다.